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 그렇게 낮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안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죠. 모든 생각은 들어요. 들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생각은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영적 에너지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했게? 악령이 마귀가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씁니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이 나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막상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렇죠.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탁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아, 결국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뇌파를 바꿀 수가 없는데, 내 뇌파가 바뀐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느낌,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은 그 뇌파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 곧 영적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지. 이런 건 아니고, 모든 그 영적, 그것이 성령이든지 잡념, 악령이든지 정신님이든지 잡신남들인지 가이 나에게 뇌파를 바꾸어서 이런 다른 생각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이런 피동적인 그렇죠. 외부의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 특히 우리의 유전자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암컷 물고기를 어떻게? 수컷으로, 그거는 수컷의 생각이 아니에요. 암컷의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영적 에너지 입장에서 볼때 바뀌어야 되겠다. 수컷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아 인간은 철저히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엄마를 두고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네.
그런 자,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야. 엄마가 아프다고 했지만 그건 꾀병이었어. 이 거짓말이야.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 진실이 아닌 생각을, 거짓 생각을 얘가 지어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넣어줬다? 악령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자,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를 암세포를 죽이러 이동시켜서 보내는 것은 내가 했다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건 이런 차원을 무슨 차원이라 불러요? 무의식의 차원이다. 무의식.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 가기 전에 바로 이것도 이 거북이 새끼들이 아 여기를 떠나면서 바다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또 바다에 도착해서는 오키나와로 가야지.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생명체들은 다 이렇게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과학자들은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모든 지능이나 생각이 생각을 인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죠.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 저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식물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식물의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데 그 식물이 이 지역에, 그 지역에 풍부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떤 식물들이 이제 멸종 위기에 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애벌레들도 먹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예, 살고 나비가 되든지 해야 돼. 나비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애벌레가 붙은 이 잎사귀를 가진 그 식물 그 자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잎사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다 세포란 말이에요. 이 세포가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자꾸 먹으면, 이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배탈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아구배야! 하고, 더 이상 못 먹고, 아구배야! 하다가 잎사귀에 붙어 있기가 힘들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먹어버린다. 그치,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뭐가 똑똑해요? 자, 잎사귀들도 똑똑해. 어떻게 그 소화 억제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잎사귀들 참 똑똑해.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 잎사귀에게로 가. 아시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은 다 모든 것을 나를 보호하고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멸종 위기에 있는 이 식물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싶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완전히 우리가 보는 이 세계관, 우주관이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 이것이 달라진다. 자,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더 희한해요. 자, 여기서 이제 애벌레가 갉아먹으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그 주위에 있는 잎사귀들이 어떻게 알고, 어떤 특별한 화학 물질을 생산해서 공기로 뿜어내요. 근데 이 화학 물질은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야. 그래서 말벌들이, 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와보니까 누가 있어? 예, 네, 말벌들이 좋아하는 애벌레가 있어. 근데 애벌레는 냄새를 풍기지 않는데, 냄새를 풍기는 것은 정작 뭐, 누구예요? 이 잎사귀야. 그래서 이제 말벌들이 와서, 애벌레를 먹어, 잡아먹어, 치우는. 그래서 식물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다. 참,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면 이 식물들이 말벌이 좋아하는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 그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는 이미 하나님이 이 식물들이 만약의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 식물을 보호해야지라고 하나님이 이미 미리 뭐예요? 그 식물들의 유전자 속에 잎사귀 속에 그런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상황이 이 식물들이 멸종위기구나라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식물의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켜주니까 그 유전자가 켜지면 켜지면 이제 이런 물질이 화학 물질이 생산돼서. 이제 말벌들이 와서 이 애벌레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병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의 기술로서 병을 치유할 수는 없어. 병을 치료, 그렇죠? 증세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치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식물도 지능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식물 지능 이라는 이름까지 있습니다. Plant Intelligence라는 그런 명칭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난센스예요. 자, 이게 어떤 난센스냐?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시골에 요즘 할머니들은 다 똑똑해. 근데 우리 시대 할머니들은
학교도 못 간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그 우리 외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그런데 그 시대에 미국에서 아빠가 출장 가서 미국에서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와가지고 손자한테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손자는 서울에 사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 손자를 보러 오니까 그 손자가 그 장난감을 할머니한테 자랑하느라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자동차가 와서 뱅그르르 돌아가서 또 손자한테로 돌아가고 할머니가 보니까 어떻게 자동차가 너무너무 똑똑해.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서울 장난감은 똑똑하기도 하다. 그런 말 하는 것 똑같아요. 식물에도 지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 자동차 자체가 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물, 어떤 방해물을 피해가고 좌회전했다고 우회전했다고 하는 거는 손자가 어떻게? 예, 네. 손자가 전자파를 보내서 지배하고 있는 거지. 장난감 자동차 자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면 누가 똑똑해? 손자가 똑똑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 T세포라는 장난감 자동차를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시는 하나님이 똑똑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 네. 아, 진리지. 인간, 사람이 자기들의 몸속에 생기는 암세포를 사람이 죽인다. 그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가 넣어주는 생각이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딱 알면, 아, 이렇게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어 놔서 내 병은 낫게 될 수 있구나. 그것은 받아들였어.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은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생각은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은 왜 들까? 그거는 내가 낳는 거를 원하지 않는 누구? 악령이 나로 하여금 희망도 가지지 않고 믿음도 가지지 못하게 해서 나를 못 낳게 하려는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 어릴 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 이제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제가 그 태어난 곳이 만주예요.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때 왜 거기서 태어났냐면 우리 아버님이
뭐 수제급이었대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그 만주를 일본 분이 점령하고 그래서 만주를 식민지화했잖아요. 그래서 만주를 식민지로 하고 그 만주에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토목공사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그 통치 체제도 갖추고 하는 그 소위 만주 식민지 개척회사. 그래서 만척이라 그랬어요. 영국,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막 만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거 정복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 개척하는 무슨 회사?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고 있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는 뭐 그 당시에 대한 한국은 완전히 일본화 되어버린 상태예요. 벌써 30년 넘게 통치를 하고 있을 때다니까. 그 제 이름도 일본 이름이었고. 제가 43년생이니까 이제 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한국이 해방됐는데 뭐 그때까지는 뭐 일본이죠.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제가 2살 됐을 때 45년에 갑자기 어떻게 일본이 항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만주 중국 사람들 이놈의 일본 놈의 새끼들 어떻게 다 죽여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그래봐야 뭐예요? 식민지 만척에서 일하는 놈들은 제일 미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여. 이래서 막 급히 기차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일본 사람들 참 화롭게 살다가 다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소련 군이 뒤늦게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그 공군들이 그 일본 놈들 가는 거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막 기차를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 기차 속에 2살배기 상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아비규환이었대요.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것도 막 기관총 총탄이 들어오면 막 갑자기 사람 배가 터져서 죽고 막 팔이 떨어졌나. 이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어린 이상구가 어떻겠어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안 나는데 그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꺼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애가 이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서 부산서 배를 타고 이제 일본 사람들 다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에 남아서 그 부산에 도착했을 때 애가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멍청해. 밥 먹어도 설사,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설사하고. 왜?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니까 소화 물질을 생산을 못 하는 거야. 완전히 기가 뭐예요? 팍 죽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생기야. 왜 기가 팍 죽어 유전자 다 꺼져 있니? 그러면 그때 이제 생기가 필요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하고 저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돼. 그렇죠? 가주면.
와, 이렇게 사랑을 주면 되는데,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자꾸, 어때요? 그때는 뭐 찾아갈 병원도 없었고, 부산에. 예. 뭐, 그때 뭐 부산에 병원이 있었다면 되게 의사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고, 그랬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의사는 한의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침 놓는 거야, 또. 아니, 나는 지금 얼어가지고 있는데, 막 바늘을 찔러대니, 하다 보니 더 악화가 되는 거야. 그 더 악화가 되니까 이제 더 세게 치료해야 된다고. 이제는 쑥뜸을 뜨는 거야, 쑥뜸을. 뭐, 발가락 사이, 뭐, 배 여기다가 쑥을 얹어가지고, 불을 붙이고 막 날. 이러니 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완전히 이 상고는, 막, 유전자 막 완전히 켜봐. 모든 것이 무서운 거야. 나는 안 돼.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여러분. 뉴 스타트 프로그램 없을 뻔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키워서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 뉴 스타트를 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악령은 어떻게? 이 자식을 아주 초장부터 어떻게? 완전히 길을 죽여가지고 망쳐놓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래서 이 상구는 어떤 나이가 되어버렸냐면, 그러니까 면역력도 약하죠.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야. 맨날 열나고. 맨날 설사고 소화도 안 되고, 세상에 불면증이야. 여러분, 5살, 6살에 불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전자가 워낙 꺼지니까, 그 나를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있는데, 그건 마저 꺼지니까, 꺼져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요. 그리고 특히 잠자리가 바뀌면 못 자고, 벽에가 바뀌어도 못 자고, 예. 그 애가 완전히 이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병신 같은 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우리 큰아버지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된다. 그러면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려고, 제가, 99, 97. 그거를 무수히 하고, 간신히 잠들고, 어릴 때부터 그런 그 모양이야. 그러니 뭐 건강 상태는 엉망이죠. 어? 그렇게 맨날 뭐 백일해 걸리고 맨날 뭐 무슨 바이러스가 또 열 나고. 그럼 학교 가다가 또 열 나면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씩 아프면 한 달 정도 학교를 못 가. 그 한 달 후에 학교 가면 전학 온 기분이야. 애들도 낯설은 것 같고, 선생님도 낯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출석을 부른다, 아침에. 그러면 다른 애들은 예! 예! 그런데 이상구 그러면 그럼 선생님이 못 듣고 이상구 와서 대답을 크게 해야지.
한심했어요. 그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악령이 자꾸만 어떻게 넣어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 악령이 넣어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의했다. 이 말이. 큰일 났지, 이제.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그 당시는 시험 치면요. 그때는 이제 요즘은 컴퓨터로 탁 쳐가지고, 프린트 탁 하면 뭐, 시험지가 아주 깨끗하게 나오잖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선생님이 원지라는 걸 철필로 긁어가지고 잉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장 한 장 시험지 만드니까 어떤 시험지는 시커멓게 나오고 어떤 시험지는 허옇게 돼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뭔지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시험지가 있었는데 그런 시험지 걸리면 저는 빵점이야. 그 선생님이 이상하다. 빵점인데 보니까 시험지가 안 보여. 응? 그래서 상구야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캐라. 어? 시험지 바꿔달라 하면 안 되나. 근데 저는 시험지 바꿔줘. 손을 못 드는 거야. 손을. 참말로 여러분 이래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고 체력이 워낙 약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까지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 저는 혼자서 고민했어.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제가 7살 때. 우리 엄마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이제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가 됐는데. 근데 학교를 가도 상구가 학교를 왔는지 안 왔는지는 별로 애들이 뭐예요? 잘 몰라. 와봐야 저쪽 구석에서 처박혀서 꼬다 놓은 보리자루 가만히 있으니까 애들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수업 하다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하고, 나도 저렇게 같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애들은, 하고 웃으면 저는 그냥, 제가 봐도 한심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제, 임상욱 선생님이라는 분이 담임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 전체에서 임상욱 선생님이 아주 체격도 좋고, 덩치도 좋고, 체격도 좋고, 인물도 잘생겨서 얼짱에다가 몸짱해서 인기가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는데 해필 어떤 날에 왔냐면 우리 어머니의 동생,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죠.
우리 이모가 참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가 와 있는 동안에 가정 방문을 왔다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뿅 간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상구한테 담임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잘해주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잘해주려고 하셨냐 하면, 이제 어느 날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날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반장, 부반장을 너희들이 한 명씩 선출을 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담임선생 직권으로 담임선생이 제2부반장을 지명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적 목적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 아니, 사실 부반장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부반장 하나는 사실 있으나 마나인데, 부반장을, 제2부반장을 선출한. 제가 들어도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부반장, 부반장 한 명 선출했어요. 그럼 담임선생님, 그러면 제2부반장을 임명한다. 이상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온몸이, 내가 부반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소감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 여러분이 뽑아주셔서,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해보겠습니다. 짝짝짝짝. 부반장, 야라라, 짝짝짝짝. 그 다음, 제2부반장. 부들부들 떨면서. 단이 올라왔으니까 벌써 애들이, 와! 웃는 거야. 그 단이 선생님, 이상구 소감을 말해야지. 저는 못합니다. 담임 선생 똥 돼버렸어. 아시겠죠? 담임 선생님은 그래도 상구한테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 그래도 신나서 뭐요? 좀 변화가 올 줄로 생각했는데, 아, 이게 역효과가 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영 그냥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상구는 오늘 방과 후에 교무실로 좀 와라. 그래서 이제 교무실로 갔죠. 갔더니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좀, 너 이래가지고는 안 됐잖아. 너도 알지? 알죠. 알죠.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변화를 시켜보려고 내가 제2부반장으로 내가 임명을 했는데, 그게, 응? 이제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큰일인데. 내가 네 담임 선생으로서 네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너도 걱정 안 되나? 아, 나도 걱정되지. 그래서 네가 변해야 되지. 나도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네가 잘 깊이 생각해보고 빨리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변화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변하도록 해라. 야, 뭐 100% 동의하는 바죠. 그래서 그날 이제 책가방을 들고 집에까지 가는데 한 시간 조금 더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지? 변해야 돼. 확실히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자, 어떻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 다 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생각을 넣어준 거지. 네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누군가 묻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웃는 거, 웃는 거. 나도 좀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할 때 같이 그냥 와르르 속 시원하게 웃고 싶어. 근데 난 그걸 못하고 있잖아. 그 웃는 거라도 웃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웃을 수 있을까? 딱 들어오는 생각이 연습을 해. 맞아. 연습 안 하고 되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죠. 그래서 웃는 연습을 집에 도착하는 즉시 시작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거울을 앞에 놔놓고, 거울에 있는 내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웃지 못하게 생겨먹었어. 웃음이라고는 내 표정에 없어. 그래서 그 옛날에 왜 그 학교에서 한 학급당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뭐 글상 내오고 책상 내오고 쫙 쓰고 그대로 딱 쫙 그런 사진을 저는 보는 걸 아주 싫어했어. 왜? 제 사진이 딱 보면 저는 표정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표정이 없어. 자, 그래서 웃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웃는 것도 여기에 우리가 안면 근육이라는 작은 근육들이 요 피부, 얼굴 피부 바로 아래에 아주 작은 근육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시각각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그 얼굴 근육, 그래서 그걸 안면 근육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안면 근육이 어디서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개도 표정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슬픈 표정, 김샌 표정. 그렇죠. 개들도 다 표정 있어. 예, 네, 김새. 자, 그래서 이제 탁, 거울을 보고 힘껏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울 힘껏, 이야! 하고, 웃는 표정을 짓는데, 어떤 놈이,
하는 거예요. 방 안에 아무도 없어. 창문 다 닫아놨어. 근데 어떤 놈이 나를 보고, 그렇게 비웃는, 진짜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 이상하네. 내가 뭐 헛걸 들었나? 그 참 이상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변해야 돼. 그래서 또, 하니까 또, 그 세 번째, 또, 가만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어디서 나게? 여기서 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나한테 창피스러운 것을 쑥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 근데 내가 나한테 창피한 거야. 그래서 창피에 목매달아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창피해 죽겠어. 여러분, 그거를 쑥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쑥스러우면 안 되죠.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어떻게 아주 완벽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해놓고 잘라면 내가 나를 볼 때 너 그거 설거지 했다고 한 거야? 아무도 몰라. 근데 자기를 용납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창피를 느끼게 하는 주체는 뭐예요? 그게 악령이야. 아시겠죠? 너 이거 설거지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완벽하게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몸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몸살 날 것도 다 알아요. 자, 그런 내가 나를 비웃는 거는 내가 나를 비웃을 수는 없죠. 이 악령이 나로 가장해서 나를 어떻게 비판하는 거야. 너 말이야. 너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제가 아, 그 순간이 제가 아, 이거는 나가 아니잖아. 나는 진짜 나는 변화하고 싶은 나예요. 그렇죠? 진짜 나는 변하고 싶어. 그런데 이 내 속에 정말 변하고 싶은 내 속에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나가 있어가지고 그 놈의 새끼가 변하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비웃고 못 변하도록 억제하고.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내 사람 몸은 한 사람인데 여러분 속을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신이 가만 들여다보세요. 두 나가 있어. 네, 두 나가 있어.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옛날 미국에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먹던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난데없이 방문을 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술은 같이 먹고 또 술도 같이 먹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거야.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담배에 대해서 잔소리를 좀 했어요. 담배란 거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의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담배 끊도록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탁 피워 물더니 깊이 마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 친구. 나는 있잖아. 담배 피우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담배 끊으라는 말 나한테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못 말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담배 끊으라는 말 안 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안 할 테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없어. 그때 친구가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난 뒤에 꽁초를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뭐라 그러냐면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도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담배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다 피우고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돼. 자, 두 말 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두 정말 중에 두 정말이 서로 상반이 돼. 그러면 어느 정말이 진짜 진짜예요. 진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말이 두 개인데 그 두 정말이 서로 상반되는 거라면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야 돼요. 그렇죠? 어떤 정말이 진짜 정말일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뭘까? 예,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쪽에 정말이 진짜 정말이고 나를 죽이는 쪽 정말은 그건 정말이라야 결국은 나를 뭐요? 죽이고 있어. 나를 폐암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게 무슨 정말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것은 악령이 집어넣어준 정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구야 라고 생각한 것도 그 누가 집어넣어준 생각이요? 악령이 집어넣어준 생각이요. 하나님이 보는 이상구는 쟤는 변하면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이상구와 악령은 그런 이상구일수록 하나님을 잘 전하는 이상구일수록 그걸 못하도록 해서 이상구 마음 속에 거짓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는 내가 속은 거야. 속았어. 그래서 그 속임수로부터, 악령의 속임수로부터 내가 해방하기 위하여,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는 악령이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으헤! 창피스럽게 만들어. 변하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어. 그 창피해. 그 쑥스럽게 만들어. 그 쑥에 굴복하면 나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날 제2부반장을 사임을 한 날, 내 자신도 너무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변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동의했어. 그것은 어떤 납니까? 그것은 생명의 나야. 그렇게 변해야 나는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내가 앞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길, 그렇죠? 너는 변할 수 있어. 라는,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을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했고, 그 길로 가게 할 때, 이제 악령은 자기의 본색을 나타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창피스럽게 하는 거예요. 쑥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에서는 이 쑥, 창피를 이겨야 돼. 그것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기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쓱 악령이 장악하던 나를 악령이 그냥 아무 발악도 하지도 않고 떠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속에는 참나. 참나 이상구는 변하고 싶다야. 그런데 거짓나는 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나를 이상구라는 한 인간 속에 참나를 형성시켜 주실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야. 거짓 나를 형성시켜서 나를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내가 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령이에요. 잡신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나는 나는 안 돼. 참 나는 뭐예요? 나는 변하고 싶어야.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영이 들어와서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실히 주고, 악령은 거짓 나를 유지하도록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 거짓 나. 자,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친구가 뭐예요? 담배를 한참 피우고 있을 때는 성령이 조금 기다렸습니다. 왜? 담배 맛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담배 맛을 충분히 만끽하고, 이제 만족을 한 다음에 담배 공초를 끌 때 하나님은 그래도 끊어야지 할 때 이 친구가 그 말에 동의했다. 끊기는 끊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한 시간 후에는 또 악령이 담배를 피우고 쉽게 만들면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 투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이런 참나와 거짓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참나를 진나라고 부릅니다. 거짓나를 불교에서는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아가 진나가 되는 것, 거짓나가 참나로 변하는 것.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 그래서 이 거짓나가 참나로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옛날 나가 아니야. 그것은 거짓 나여서 나 아닌 그 악령이 나를 창피스럽게 해서 나를 꼭꼭 눌러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 유전자를 점점 꺼가고 그래가지고 병이 들게 하는 그 거짓 나로부터 그 탈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난 것처럼 거듭남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뭐라고 이 참나 진나를 대인이다 그래서 대인. 그리고 이 자아로 이 거짓나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 소인이라 그랬어. 이게 이 소잔지 소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소인.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조정에 큰 출세한 대신이라도 조정에 뭐요 소인 잡배들이 들끓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저 위선자들 머리만 좋아가지고 곤모술수는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인, 또 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군자라는 것은 뭐 높은 사람, 뭐 벼슬이 높은 사람 대인이 아니라 통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공자 선생님은 그거를 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견은 볼견자. 나의 무엇을 봤다? 본성을 찾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권모술수만 하고 돈만 긁어먹을 줄 알고 이렇게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대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나비하고 똑같습니다. 나비는 번데기로서 고치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비는 자기는 번데기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도록 유전자를 번데기 속에 다 갖춰놨다고. 그래서 그 고치라는 깜깜한 그 제한된 공간 속에 있으면 있을 때 그 번데기는 온 세상이 그 고치 안밖에 없어. 그냥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번데기가 모르는 사이에 날개 유전자 파서 날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나비가 그 코치를 뚫고 나와야 돼. 어떻게 뚫고 나오게 돼 있는지 알아요? 아니, 코치는 흐물을 벗는 게 아니죠. 이게 코치, 그 딱딱한 코치를 녹일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번데기 그 유전자를 켜주면 그게 끈적끈적한 물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나비로 변해가는. 그런데 번데기는 자기는 나비로 변해가는 줄도 몰라. 그런데 그 끈적끈적한 물질을 그 고치 벽에다 자꾸 닦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고치를 어떻게 녹여. 그래가지고 녹아가면 그 부분이 창문같이 환해져. 그러면 나, 그 안에 있던 번데기 나비가, 바깥 세상에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자꾸 묻히면 결국은 빵꾸가 뚝 난다. 그러면서 바깥에선 찬란한 햇빛이 뭐여? 쫙 고쳐서 그렇다. 우와!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이 고치 안에 세상만 세상인 게 아니구나. 이 번데기가 나는 저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로 태어난 존재인데 나는 이 코치 안에서만 살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요, 이제 딱 구멍이 조금 커지면 나가고 싶어 바깥에. 그래서 막 이제 그때는 이미 날개하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날개라는 것은 이 번데기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탁, 예. 해서 딱 나갔어. 나가니까 뭔가 활짝 펴고 싶어. 그래서 으아! 해보니까 날개 우와! 이 순간이 바로 뉴 스타트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날아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그 꽃들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고 그래, 빨아먹어보니까. 이거는 고치 안에서는. 우리도 나비입니다. 이 지구 안이라는 고치에서 끝난 거 아니야. 아시겠죠? 이렇게 살다 가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고치가 나비가 되려면 힘들어. 그렇죠? 그 과정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금 그걸 쉽게 해주려고 구멍을 가위로 어떻게 잘라 조금 구멍을 크게 해서 쉽게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 못 날아요. 왜 못 날아? 그 좁은 구멍을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스트레칭이야. 네. 그렇게 해야 모세혈관도 발달하고 근육도 발달하고 그래서 날개짓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쉽게 해준다고 그냥
인간 의사가 달려든 구멍을 크게 해놨더니 날개가 있어도 사용을 못해. 그래서 그러길래 시끄러 새끼야, 그 오기가 나서 오기가 시끄러. 와, 그게 지금 고치가 어떻게 나비가 그 구멍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끄러. 피나는 전쟁을 한 거예요. 빠져 나오는. 네. 나는 변할 거야. 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하고 나니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이 자식 얼굴이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 제가 봐도 표정이 달라졌어. 그 다음부터 이제 소리 내서 웃기. 아, 그랬더니 또 뭐요? 시끄러 새끼. 그래가지고 3주인가 그거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시간 웃기면 웃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 기분 아시겠죠? 그 기분. 그래가지고 방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우리 외갓집 과수원 그 사과 과수원 그 복판에 한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소리를 크게 웃기. 으아!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는 내가 방학 끝나고 학교 돌아갈 때는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학기가 시작됐어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강의하다가 우스갯소리를 했길래 제가 키가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아서 제가 맨 뒷줄에서 했던 애들 좀 뭐 상구 아이가 상구가 웃어. 그게 이제 나비가 됐다고. 나비가 그렇죠. 네. 네. 고치를 완전히 벗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였어요? 상구가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마, 이거는 내 성격이야 그러지 마세요. 내 성격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한 선택을 하고, 아,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변하고 하나님이 내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나를 왜 변화시킬 수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게 성공을 하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가.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연습하시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승리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은 여러분 그거는
그 생각이 그 생각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순간마다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 일을 막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지 마세요. 악령에게. 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는 다 해결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시겠죠?